자, 그래서 시제 파트 시작하기 전에 그림으로 시제를 우리가 어디 배웠냐. 요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는 이와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쓰면, 아이고야. 여기가 현재 시제죠? 현재랑 현재 진행형 배웠고요. 하면 뭐, am, is, are. 그 다음에 do, does. can 이런 거 생각나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제도 세 가지. 됐습니까? am, is, are 쓰는 현재도 있고요. do나 does가 들어있는 현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n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should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현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행형 하면 하다시에 ing 붙여가지고 뭐뭐 하는 중이다 하는 것들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 과거랑 그리고 뭐 과거 진행형 배웠죠. 과거 하면 1번, 2번, 3번 그렇죠. was, were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could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하면 was, were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네 형태 ing를 붙이면 과거 진행형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요도 배웠습니다. 여기도 여기 CJ 이름은 미래죠. 오케이. 근데 미래는 미래 시제는 우리가 시제라고 불리는 파트에서 배우지 않고 어디서 배웠어요? 조동사. 그렇죠. 양념시 조동사에서 뭐랑 같이 배웠다? will도 배우고 will이랑 같이 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얘기하니까 will이랑 be going to 뒤에 will 뒤에 동사 원형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통해서 미래 시제 얘기했고 어떤 거는 둘 다 써도 똑같고 어떤 건 will만 되고 어떤 건 be going to만 되고 그런 얘기 했죠?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1회. 자, 그래서 다음 중 동사와 과거형 연결이 잘못된 것은 96개 외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당연히 5번이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지 나한테 보낸 거에 뭐가 써있어야 돼 이렇게 X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like, 자, 기본 규칙 중에서 원래 ed인데 e가 이미 있는 경우에 d만 쓴다는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dropped는 애가 마지막 세 글자 따져봤더니 자라서 마지막 p를 한 번 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 한다는 규칙대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규칙 want to wanted 그 다음에 study 같은 경우에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자음 다음에 있는 y를 i로 바꾼 다음 ed 하는 내가 studied 이렇게 되겠죠. 여기랑 비교해서 내가 stay의 과거형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겠다. stay의 과거형은 stayed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알고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다음 밑줄 신 동사 원형의 ing 형태가 마찬가지 이거는 뭐 규칙이다 동사 하다시에다가 ing 붙이는 규칙이 뭐 a b c d e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대로 잘 했냐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당연히 4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얘를 x 표시하고 여기에다가 뭐 write 딩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야 되겠죠. 로봇입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써라 그랬습니까? 아우 무슨 뭐 인공지능한테 내 명령어 입력하는 줄. 자, watch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장 기본 규칙 동사 끝에 ing 해주면 되는 거. Sam is watching. Sam은 무엇을? A musical. Sam is watching a musical. What is Sam doing? He is watching a musical. Okay,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좀 이따가 물어볼 거니까 아 다시 생각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bird is singing. 새 한 마리가 노래 부르는 중이다. Where? On the branch가 뭘까요? On the branch가 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추측. 오, 그렇지. 오, 둥지 괜찮다. 둥지 가능한 거겠죠. 근데 둥지는 영어로 nest예요. 아. Nice guess. 또
branch가 뭘 것 같아요? A bird is singing on the branch니까. 벤치랑 비슷하면 벤치를 했지 그냥. 비슷하지만 뭔가 대장이야. 오! 그렇죠. 진짜 나뭇가지야? 이건 뭐다? 나뭇가지다. 그렇습니까? A bird is singing on the branch.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추측하는 능력.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지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시험지에 나오는 단어를 전부 다 알고 시험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은 뭐 무슨 얘기랑도 똑같냐? 단어가 지금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망했습니까? 아, 그러면 너는 영어 시험 안 쳐도 돼요? 오케이. 너한테만 그 얘기, 그걸 시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뭐 다 알고 치는 사람 없다는 얘기는 단어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슬슬 중2 때부터는 단어를 조금 어려운 단어도 익히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 얘기고. 이렇게 추측도 하실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I'm reading. 나는 읽고 있는 중이다. A fashion magazine. 오케이. 매거진은 잡지죠. 패션 신문이면 A fashion newspaper라고 했겠죠. 그렇습니까? 매거진은 잡지. 그리고 총 쏘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매거진이 무슨 뜻인지 또 알텐데 다른 뜻도 있는데. 오케이. 매거진. 탄창이라 뜻도 있죠. 아무도 모르네. Change the map! Change the map! Change the map! 이러는데 게임하다 보면. 아, 안 합니까? I'm reading a fashion magazine. What are you reading? 그 다음에 we are riding what? Our bikes where? In the park. 우리는 타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자전거를 공원에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세 글자가 자모자라서 하나 더 swimming. They are swimming. 그들은 수영하는 중이다. Where? In the river. 강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것은 했어. 그러면 뭐 트래블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됐습니까? 자, 이런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볼 시험 중에서 문법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이거는 이런 종류구나. 유형이라는 건 종류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동사의 형태가 알맞은 형태가 무엇인지 고를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워낙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do가 들어갈 수도 있고 does가 들어갈 수도 있고 did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앞에 to를 붙일 수도 있고 ing를 붙일 수도 있고 pp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일단 기본적으로 트래블이 계속 보이니까 뭐 누가 다 구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해보면 내가 뭐 여행을 간다, 뭐 간다, 갔었다, 가는 중인 뭐 이런 인 것 같아.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로? to 제주도, 제주도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는 month. 오케이. 한 달 전에 a month ago.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2번. 1번이죠? 1. 맞습니까? 2번은 아유 뭐 이거 꼭 써야 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왜 쓰는 거야? 이거 안 썼다고 틀리게 하네. 아우 짜증나. 이게 2번 아닌가요? He is a doctor 이거. 그게 두 번째였죠. 맞습니까? 3번은 every였고요. 오케이. 한 달 전에가 뭐라고요? A month ago. 뭐 그건 비슷한 뜻입니다. 한 달 전에 last month는 지난달에 했습니까? 그러면 답은 당연히 3번이죠. I traveled to 제주도 last month. 됐습니까? 1번은 왜 안 된다. 자, 1번이 굳이 답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뭐 올만한 게 잘 없네요. 얘는 말도 안 되죠. 이 속에 뭐 들어있는데? does 들어있는데 여기 he, she, it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들어있다? did 들어있으니까 last month 하고 둘이 야 졸라 반갑다 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 하면서 둘이 되게 사이좋게 있겠죠.
Traveling.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하다시가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하다시 자리에 넣으면 어떡합니까? So, I am traveling도 답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I am traveling이 답이 되고 싶으면 뭐 대신 뭐 넣어줘야 돼? Last month 대신에 now가 들어가야 되겠죠. I am traveling to 제주도 now. 그래서 얘는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으로 하며 나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야. 이 표현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화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넣어라. 오케이. 그러면 뭐 묻는 말이니까 그는 뭐 현재 오니, 과거에 왔었니, 미래에 올 것이니, 현재 오는 중이니, 과거에 오는 중이었었니, 뭐 이 중에 하나일 거고요. Where? 어디에? When? Last night. 그럼 여기에 last night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또 이거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did he come to the party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뭐 파티장에 왔었니? 근데 왔었대요? 안 왔었대요? 그래서 yes, he did. 그래서 이 did하고 이 did는 같은 녀석이죠? 아닙니까? 그럼 얘부터 얘기할까요? 얘는 뭐다? 그렇죠. 그렇다면 did를 싹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Yes, he came to the party last night 대신 왔기 때문에 얘를 보고 대동사 4번이다. 됐습니까? 얘는 2번, 3번이죠. 우린 3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문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쳐다보고 여기엔 절대로 이딴 거라든지 또는 이딴 거도 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얘가 오고 싶으면 얘가 어떤 꼬라지라 해야 돼? 이 형태라 얘랑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Was he coming to the party last night? Yes, he was. 뭐 이렇게는 될 수도 있었겠죠.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동사형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문법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게 될 게 어떤 종류의 문제라고? 동사가 어떤 꼬라지가 가장 이 자리에 합당한가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그치? 그치 성모야? 동사가 어떤 꼬라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 제일 많이 나오지. 그치? 그치? Make a 그 다음 뭐? 뭐? 아 그래? 네가 지금 이번 시험에 그거 대비해야 돼? Make a 어떤 시 대비해야 돼? 오케이. 계속해서 Make a do 아니야?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오케이. 알맞은 형태. Lucas and his brother가 뭐 만든다, 만드는 중이다, 만들었었다,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다 중에 하나겠지. 오케이. What, a kite, when,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때란 뜻이고 이거 예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Lucas and his brother were making a kite at that time이겠죠. 루카스와 그의 남자 형제는 그때 연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다. 오케이. 그래서 왜 얘가 아닌지 물어보면 딱밤 딱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 뭐다? 데이다. 그렇게 안 만기로봇자를 귀에 딱지 않도록 했는데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떡할까 준호야 이런 애들. 맞아요. 그쵸? 쳐맞아야 되죠 이놈은. 그쵸? 한 100번 얘기 안 했습니까 이거? 오케이. 그래서 were making 이란데 making a kite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서 질문 문장 만들어 보면 making a kite의 뜻이 연을 만들고 있는 중인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at were they doing? 그렇죠. What were they doing at that time? 이런 부분들. 걔들 그때 뭐 하고 있었니? What were they doing at that time? They were making a kite at that tim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난이도 6번 유형의 6번 종류의 시험 문제를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은 뭐겠다? 밑줄을 쳐놓는 거겠죠.
그렇죠.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죠. 근데 얘는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놨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0단계 하면서 끊어읽기 하면서 끊어읽기 안에서 틀린 게 없는지 또는 끊어읽기 한 것 이 덩어리와 저 덩어리의 관계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진 않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Mom gave me a pink skirt.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죠? 누가 다? 영어로 얘기해서 누가 다? Mom gave. Whom? What? A pink skirt. 엄마가 나에게 분홍색 치마를 주셨대죠? 그렇죠? 뭐 여기 틀린 거 있나요? 없나요? 헤이.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운 거 없죠. 엄마가 나에게 무슨 시제에 무엇을 뭐 하셨다. 과거 시제에 나에게 분홍색 치마를 주셨다. 뭐 특히 뭐 요런 것도 저 앞에서 여기에 이거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건 챕터 제목이 뭐일 때 하는 거야. 이런 거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건 챕터 제목이 뭐일 때 하는 거야. 챕터 제목이 명사일 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건 챕터 제목이 뭐일 때 하는 거야? 그렇죠. 민칭 대명사와 비동사 할 때 할 만한 낼 만한 문제고 이 자리에다가 이런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건 제목이 네. 뭐일 때야?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 이 속에 더즈 들어가야 되는 거 모르냐? 라는 거 할 때 할 만한 거죠. 됐습니까? 이거의 제목이 뭐죠? 시제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He put the cup on the table. 누가 다? Not the what? Where? 탁자 위에. 그는 그 컵을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2번이 틀렸다. 왜냐하면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Put가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He인데 어떻게 put이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Okay. 옥장판 한 4개 정도 팔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럼 나머지 맞는 애들도 맞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The boy knew your address. 하고 싶은 말은 누가 다 그 남자아이가 알고 있었다. 무엇을 너의 information? 개인정보? 개인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address는. 그건 이메일 address고요. 이메일 어드레스가 그 뜻이니까 어드레스는 그럼 뭐겠어? 주소. 됐습니까? 그 남자애는 너의 주소를 알고 있었어. The boy knew your address. 그래서 the boy knew 뭐 틀린데 없고요. 그 다음에 you address 하면 틀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틀린데 없고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Katie write a letter to me. Katie가 뭐 했다? 썼다. 무엇을? 편지 한 통을 누구에게? 나에게. 어? 틀렸죠. 됐습니까? Writ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Wrote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KT wrote. 답이 두 개네요. 됐습니까? KT wrote a letter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게 말이야. 됐습니까? KT wrote a letter to me. 됐습니까? Okay, a letter. 특히 아무 이상 없죠. 응? 아, 5번까지 좀 가면 안 될까? Okay, 5번. I got an A on the speaking test. 누가 다? 내가 받았다. What? 뭘 받았는데? A를. Where? 어디에서? 말하기 시험에서. 내가 말하기 시험에서 A 받았어. I got an A. On the speaking test. 예, 1번인지 2번인지 물어보겠죠. 대답할 준비해 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말하기 시험에서 A를 받았어. 됐습니까? 뭐 이상 없네요. 그렇죠? 이것도 O A 하면 안 되죠. O F를 하면 안 되듯이 on A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제비 씨 적절하게 잘 붙여놨죠. 그 시험에서 on the test 이런 표현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 시험에서 On the test. 답이 두 개였다. 이런 거 이제 책에 교재가 잘못된 거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갖고 아 이거 문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제보하면 되겠죠? 아니요. 아니요? 왜요? 수학은 더 심한 거.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게 없죠.
그렇죠? 답이 두 개일 리가 없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옥장판 사가신 분들 이제 환불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환불 해보세요. 뭐가? 4번만 답이야? 그럼 2번은 푸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푸스의 3단 변신 뭔데? 푸푸푸신데 지금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지금? 디드 들어있는 거죠? 근데 S를 왜 붙이나? 됐습니까? 그가 현재 탁자 위에 컵을 놓는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탁자 위에다가 컵을 놓아뒀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n the tab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는 컵을 두었었냐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on the tab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The cup 이라고 묻겠지. 됐습니까? 이게 무슨 잘못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뭐라고 읽어야 돼? She read죠. 얘가 이렇게 안 생겼다. 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맞다고? 그럼 이거 도대체 이거 read의 몇 번째 전속이란 말이야 이거? read의 3단 변신 뭔데? 그래서 she read야 she read야 이런 문제 조심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옥장판 열심히들 사들고 가더만. 오케이. 자, 7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르게 바꿔 쓴 거. 문장 속에 누가다 하고 끊어읽기 한 다음에 문장 속에 뭐 집어넣어라? 문장 속에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어라죠. My puppy slept on the sofa. 누가다? 나의 강아지가 잤었다. Where? 어디에서? 그 소파 위에서. 그래서 누가 나의 강아지가 다 안만 기려봤자 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디드니까 나의 강아지가 소파에서 잠을 자지 않았었다는 표현은 My puppy didn't sleep on the sofa. 4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y puppy didn't sleep on the sofa. It didn't sleep on the sof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leep의 3단 변신 sleep, slept 이 속에 뭐 들어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 나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이 뒤에 did가 숨어있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슈퍼맨 보면 이렇게 어때? 투시 능력 있잖아. 그렇죠? 투시하듯이 여기 did 딱 보였지. 그렇지? 됐습니까? did가 밖으로 빠져나왔으면 자, 이 did 1, 2, 3, 4 중에서 뭐지? 2번이죠. 조동사 뒤에 동사에 됐습니까? 그래서 didn't sleep 자지 않았다. 자, 이번에 또 동사를 또 알맞은 형태로 넣으래. 이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she is 어쩌고 저쩌고 she isn't telling the truth. 오케이. 그러면 lie에 1번 2번 쓰고 뭐라고 쓰고 웃다랑 거짓말하다 중에서 여기에 she isn't telling the truth 라는 표현이 보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둘 중에 몇 번? 2번이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하면 그녀는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무엇을? 진실을. 됐습니까? 사실은 fact, 진실은 truth. 사실이 fact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fact, 진실은 truth. 사실하고 진실하고 뭐가 달라요, 선생님? 지구가 둥글다는 진실이야, 사실이야? 사실. 그쵸?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건 누구에게 무엇이야? 성직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겐 진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하고 팩트하고 트루스가 뭐가 다른지 방금 선생님이 슬쩍 냄새만 맡게 해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트루스는 명사죠. 그렇죠? 이 녀석의 형용사형은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뜻은 뭐예요? 형용사형의 뜻은 진실된이겠죠. 뭐였더라? 진실된 트루였죠. 그러면 거짓되는 뭐였더라?
false였죠. true or false. 진실인가 거짓인가? truth or false. 자, 그럼 여기는 그녀는 거짓말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she is, 하필이면 요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she is lying. She's lying. She isn't telling the truth.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됐습니까? IA로 끝나는 녀석에 ING 붙일 때는 IA를 Y로 고친 다음에 ING. She's lying. She isn't telling the truth.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맞고 뭘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 보시고 좀 이따가 얘는 what time, 얘는 왜 time 해줄 준비들 하고 계시죠? 오케이. 9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뭐뭐뭐 chess with him. 그럼 뭐 뭔가 뭐 계속해서 이게 보여. 그렇죠? 오케이. Play chess. 여기에 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여기 뭐 넣으면 안 되더라? 체스니까. 체스니까 여기 뭐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더 넣으면 안 되죠. 이게 악기입니까? 이게 바둑 같은 거죠. 사커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와 그 다음에 U도 계속 보여. 아, I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I나 U가 보이고 일단 뭐 U나 I도 보면 뭐 내가 뭐 체스를 그와 함께 뭐 묻는 문장 플레이 뭐 하는 중이니 뭐 하는 중이었었니 했었니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랬더니 No, I'm not. 아니야. 여기 생략된 말만 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렇죠? 아니야. I'm playing 바둑. 나는 바둑을 두고 있는 중이야. With him. 그와 함께. 어, 너 그럼, 아, 그러면 너 그 남자랑 함께 체스 두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아니야. 체스 두는 중이 아니고 나는 그 남자와 함께 바둑 두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답은 Are you playing chess with him? 이겠죠. 여기에 Are you playing? 이라고 물었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대답도 비동사죠. I'm not 뒤에 생략된 말. I'm not playing chess with him. I am playing 바둑 with him.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됐습니까? 진행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진행형으로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들어갔으니까 비동사 들어간 걸로 답하겠구나. 됐나요?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그러면 뭐 very sick last week 뭐 이렇게 형광펜 칠하면 되겠네 뭐.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거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very sick의 뜻은 뭐고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어떻다 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I am 쓰는 순간 여기에 am 하고 누구하고 멱살 잡고 싸워? last week 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죠. 야 이 새끼야 말이 돼 이러면서 내가 있는데 네가 오는 게 말이 돼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as taking an English test. 그는 영어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he was taking an English test. 그래서 시험 치다 라는 표현도 통째로 알아두라 했죠. 시험 치다 또는 take an exam 같은 것들. take an exam. take a test. 근데 take a test가 훨씬 더 입에 쫙쫙 붙죠. take a test. take an English ex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눈 얘를 보고는 두 번째 문장을 보고는 과거 진행형이라 하고요. 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밑에 문장의 느낌은 이 느낌이고요. 위에 문장의 느낌은 이 느낌이다. 어쨌든 다 둘 다 과거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공통점이다. 오케이. 그래서 very sick이란 대답들을 준비됐죠. 그렇죠? very sick이란 대답들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how were you last week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너 지난주에 어땠었니? How were you last week? I was very sick last week. 지난주에 엄청 아팠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이런 문제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I'm taking a shower now. 그래서 통째로 외워야 될 수거가 보이죠? A에는 뭐를 외우라? Take a shower. 의 뜻은 샤워하다, 산책하다. Take a walk.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됐습니까? Hey, take a bath, take a walk, take a shower, take a test. Take 시리즈네.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I'm taking a shower now. 나는 얘하고 몇 살 잡아 안 잡아? 안 잡죠. 난 지금 샤워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Did you break the window? 너는 그 창문을 언제 뭐 했니? 과거에 깼었니? Did you break the window? Did you break the window? 너 그 창문 깼었니? Break의 3단 변신. Break. 그렇지. Break, broke, broken. Break, broke, broken. 자, 이미 broke 속에 있던 did가 빠져나왔는데 또 broke가 돼 있으면 did가 뭐 두 개가 숨어 있었나? 다시 원형으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틀렸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X 이렇게 딱 이제 틀린 부분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치면서 동그라미 X 표시하면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훨씬 낮아지겠죠. 됐습니까? Okay, the baby wasn't sleeping. 그 아기는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때 여기 형광펜 then 하고 wasn't 하고 그러니까 둘이 멱살 잡아 안 잡아? 그래서 그 아기는 그때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과거 진행형 시제 부정문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됐습니까? 헤이 잠깐만요. 이건 뭐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Sam is cleaning her room last week. Sam이는 청소하는 중이죠. 무엇을 그녀의 방을 언제 지난주에 난리 났죠 지금 막. 야 새끼야! 어? 네가 꺼지든 내가 꺼지든 둘 중에 양당 간에 결판을 내자. Last week가 양보를 안 하겠다면? Was. Is가 양보를 안 하겠다면? Now. 됐습니까? 틀렸죠. 멱살 잡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was로 바꿔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as your brother go to the movies yesterday? 하고 싶은 말은 너의 brother가 어제 영화 보러 갔었냐? 라고 묻고 싶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신기하네. 그래서 이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틀렸죠. 이따구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 내가. 야 너는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를 쓰냐? 됐습니까? 그래서 yesterday 쳐다보고 go 쳐다보고 얘 보고 양보하면 제일 깔끔하겠죠. 그래서 뭐 Did your brother go to the movies yesterday? 너의 남자 형제는 어제 영화 보러 갔었냐? Did he go to the movies yesterday? Yes, he did. No, he didn'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did를 보고 뭐라 그래? 1, 2, 3, 4 중에서 3번이죠. 의문, 조동사, 도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한 거 세라. X 이거 유치원도 하겠다. 여기에서 동그라미 X 중에서 X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요. 됐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다만 동그라미 X 하는 거는 몇 학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중학교 1학년들이 하는 거지.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유치원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나요? 그렇죠? 다들 맞췄단 얘기죠. 됐습니까? 나도 맞췄으니까 중학생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지금 위에 박스 안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됐다? 9번. 됐습니까? We ate Thailand food. 자, 이거는 문제 오류입니다. 지금 박스 안에 뭔가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거는 그런 거 제보하면 좋죠. We ate Thailand food. 그래서 얘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 Thai가 들어가야죠. We ate Thai food. Yesterday, last week, this morning, last Sunday. 왜 Thailand가 아니고 왜 Thai가 와야 될까요? 아, 그거. 그렇죠.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지금 코리아 푸드 해놨어. 코리아 푸드. 코리아 푸드가 아니고 코리안 푸드 하듯이 타일랜드 푸드가 아니고 타이 푸드라고 해야죠. 태국의 음식.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타일랜드는 코리아에 해당되는 국가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리언에 해당되는 국가 형용사형이다. 그럼 얘는 최소 몇 개 뜻을 갖고 있고? 최소 두 개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태국의, 태국인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뜻이고 나머지 하나 뜻은 태국어가 있나? 네.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태국어란 뜻까지 가지게 되었다. 오케이. 아메리칸의 뜻은 몇 개예요? 두 개. 그렇죠. 아메리칸의 뜻은 두 개고 잉글리쉬의 뜻은 세 개죠. 그렇죠? 아메리칸의 뜻은 뭐? 미국의, 미국인, 미국어는 안 되나요? 미국어는 될 수가 없죠. 왜 미국어가 왜 안 되죠? 잉글리시를 쓰니까. 하지만 얘는 세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는 이제 요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의 풀이는 yesterday, last week, this morning, last Sunday. 됐습니까? 어쨌든 전부 다 과거의 어떤 시점입니다. 근데 next year만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얘를 굳이 넣고 싶어. 굳이 넣고 싶은데 얘를 굳이 넣고 싶은데 아예 굳이래. 넣고 싶은데 근데 모든 계획이 다 돼 있어. 어느 식당에 갈지 언제 갈지 누구랑 같이 먹을지 다 돼 있어. 그러면 얘가 굳이 들어가고 싶다면 얘가 모습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얘가 모습을 바꾸면 next year가 들어갈 수 있죠, 채빈?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eat Thai food next year.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은 뭐 되어 있는 미래 느낌이다. 계획 예정되어 있는 미래 느낌이다. 됐습니까? 얘가 있었다면 미래 시제랑 잘 어울리겠죠? 얘가 얘랑 어울린다는 건 다 알고 있던 거죠. 그렇죠. 물론 뭐 we are going to 대신에 뭘 넣어도 되긴 됩니까? will 넣어도 will it 이 표현도 next year 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BC 학교에서도 그래 재민아? 어? 안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쌤이 혼내는 게 아니고요. 너 그게 이제 뭐 아니 나한테 죄송하지 마세요. 너의 미래, 너의 미래에게 죄송하든지 말든지. 저한테 죄송해. 아, 오케이 오케이 큰 소리로. ABC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동사의 형태가 알맞은 거 또 물어보고 있죠. Did you hear the news? 너 그 소식 들었니? Tom and Julie won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둘이 짝짝꿍 시켜야죠. 됐습니까? Really? I didn't know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와야 되는 이유는 너는 과거에 들었었니? 하고 heard 속에 있던 did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밖으로 뛰어나왔죠. 얘는 두의 세 가지 종류, 아, 네 가지 종류 중에서 3번이니까 동사 원형. 너는 과거 시제 들었니? 그 소식을. 소식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죠. 탐과 줄리가 1등 먹었다. One first prize. 어디에서? 노래 경연 대회에서. In the singing contest에서. 언제? Yesterday. 어제. 그래서 win의 3단 변신.
win one one 중에서 did 들어있는 one을 써야 되겠죠. They won the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Really? I didn't know. 자, 여기에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뭐가 왔으니까? 2번이 왔으니까.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에 뭐냐?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I didn't know yesterday. 나는 어제를 몰랐다 이 말이죠. I didn't know that을 해석하면 나는 그거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 그게 뭔데 이 말이죠. 어제 노래자랑에서 1등 먹었다라 든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대세 여러분들은 대세 종류 몇 가지까지 배웠냐? 4번까지 배웠어. 됐습니까? 4번까지 배웠잖아. 또 대세 4번까지 내가 언제 배웠어? 뭐 이런 표정이신데요. 아 이거 또 해야 돼? 아유. 이게 1번이었죠. 2번은 요까지 배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양복 입고 얘기해 주세요. 얘를 보고 무슨 사? 지시사 중에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그 다음에 얘는 뭐 부사 어찌 덥진 않다 극히 덥진 않다 very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찌 시에 that it's not that hot it's not very hot it's not so hot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무슨 that 뭐를 겉맞는다고? He is very ugly. 그는 매우 못생겼다. 완벽한 문장이죠. 네. 그가 매우 못생겼다라 는 것을 난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겉만드는 that. 그래서 양복 입고 이 that을 보고 뭐라 불렀더라? 그렇죠. 누가 다 두 번 등장시키는 접속사 that. 부사 어찌시 어찌 덥진 않다? 그렇게 덥진 않아. 선생님 더 뒤지겠어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It's not that hot. 예, 좀 이따가 준호가 It's not that hot 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It's not that hot 한 다음에 Please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부탁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걸 넣어라. 그래서 Were you angry with her? 너는 그녀에게 무슨 시제 뭐하니? 과거 시제 화가 났었니? angry의 뜻이 뭐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뭐라 뭐라 다 비워놨어. 싹 다 비워놓고 다음에 We had a good time together. 우리가 뭐 했대요? 그렇죠. 뭘 가졌대요? 좋은 시간. 어찌? 같이. 그렇죠. 우리 같이 좋은 시간 보냈었으니까 당연히 대답은 No, I wasn't 뒤에 생략된 말까지 No, I wasn't angry with her. We had a good time together. We는 뭐를 안 만기러 왔자 한 거야? 그걸 영어로 하면 She And I had a good time together. 됐습니까? 여기에 have 1번, 2번, 3번 중에서 뭐죠? 1번부터 해보자. 아유, 벌써 얘기했네요. 3번이죠, 3번. 그럼 3번 뜻이 뭔데? 경험하다, 겪다. 됐습니까? 2번은? 됐습니까? 이거 근데 이 have가 이 셋 뜻이라는 거 우리가 왜 구분한다 했더라? 그렇죠. 아주 단편적으로 남아있네요. 그렇죠. 양복 입고 정식으로 얘기하면 1번 뜻일 때 는 중일 수 없다 했죠. 하지만 2번, 3번은 는 중일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먹고 있는 중일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중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위 쳐다보고 어떻게도 큰 관계 없다. We were having a good time together 해도 별 관계 없고 표현 가능하다.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었어. 우리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었어. 싸우긴 화나긴 화나, 싸우고 화내긴 왜 화내? 됐습니까? 네. Were you angry with her? No, I wasn't angry with her. We were having a good time together.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시험지 어딘가 진행형이 안 되는가, 이 표현은 진행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지고 낸 문제가 있죠. 그쵸? 아, 그 문제 딱 만나봤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느낌이 빡 왔죠. 그쵸? 좀 이따 만나면 얘가 개였다고 얘기해주세요. 좀 이따 만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얘는 왜 준비는 하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흐리멍텅하게 대답하느냐, 또록또록하게 대답하느냐, 정말로 자기를 메타인지 해서, 자기겠거나 해서 잘 분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밑줄지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I had a test today. 하고 싶은 말은 나 오늘 시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I have a test today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시험 치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시험 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시험 치기 전에 얘기하는 거지 뭐. 나 오늘 시험 친다? 이 말이잖아. 어? 그래서 이거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I am going to have a test today도 가능하다. I will have a test today도 가능하고. have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I부터 yesterday까지 보이는데 멱살 잡고 있죠?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하고? study랑 yesterday. yesterday에 밑줄 안 꺼놨죠? 그러니까 yesterday 보고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나 어제 어찌 뭐 했다? 매우 열심히 공부했었다. 됐습니까? very는 hard를 꾸며주고요. hard는 study를 꾸며줍니다. 뭔 소리지? very가 하는 일은 어찌 어찌를 하고 있습니다. very는 hard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어찌시 하는 일이 몇 가지라고요? 어찌시 하는 일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자, hard는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얘를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합니다. 그럼 베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어찌어찌 공부했다고?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베리를 보고는 그럼 뭐라 그러겠어? 아까 전에 hard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그랬어. 선생님,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냐 오냐, 어찌 했다 만들고 있잖아. 어찌 공부했다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럼 베리를 보고 양복 입고 뭐라 그럴까?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하겠지. 어? 어? 너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very hard의 뜻이 뭐야? 어찌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얘는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고 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매우 공부했다야 매우 열심히야? 열심히. 열심히 매우야 열심히 공부했다야? 그래서 얘는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얘는 부사를 꾸며주고요. 됐습니까? 어제 매우 열심히 공부했었어. 그 다음에 3번 문장도 또 멱살 잡고 있죠. 3번 문장에 멱살 잡고 있는 건 그렇죠. 그래서 don't sleep과 last night 멱살 잡고 있고 last night 낮둘에죠. 그래서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빨리 충분히 자지 못했다.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됐습니까? enough는 충분이란 뜻도 있고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 설명하고 있죠? 이거 무슨 시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라 했죠. 카인드 같은 애래요. 카인드랑 다른 애래요.
카인드랑 다른 애래죠. 카인드 어떤 친절한. 그러면 어찌시 되고 싶으면 kindly 돼야 된다 했죠. enoughly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나고 한마디 더 했어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충분히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한 돈. enough money. enough time. I have enough time. I have enough money. 그래서 부사로 사용될 때 뭐 주의? 어순주의. 단어의 순서를 조심하라고요. So fast, very fast, fast enough이라고요. 뭐라고요? So fast, very fast, fast enough라고요. 뭐하고 있니? 니들이 다시 좀 떨어져 앉아야 될 것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So하고 very가 정상적인 어순이다. enough는 부사일 때 어순 주의하시라고요. 자, I am 또 멱살 잡고 있죠. now하고 was하고 I am very tired now. 난 지금 엄청 피곤해. 오케이. But 아, 자 여기에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 여기에 무슨 사야? 접속사죠. 그렇죠. But 누가 다 두 번 등장시켰잖아. 한 문장 속에 쉼표는 문장 끝났다는 사인 아니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 피곤하다? 현재 매우 피곤하다. 하지만 언제 시험 칠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시험 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am ready for the test. 됐습니까? I am very tired now, but I am ready for the test. 나는 현재 매우 피곤하지만, 그러나 나는 현재 시험 칠 준비가 되어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뭐 여러분들 지금 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야. 다만 많이 틀린 사람은 뭐 제 시험 좀 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작 여러분들이 잘 쳐야 될 시험은 학교 시험. 내가 뭐 학원에서 실전 문제 할 때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어 라면서 기억이 떠오르면서 똑같은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칼질하래요. 그들은 그때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뭐 느낌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우리말에는 이렇게 쓰지만 영어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도 조금 고쳐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보이죠? 됐습니까? 누가? 오케이. 언제? 그때. 어디에서? 어두운 숲속에서. 뭐하고 있었다? 걷고 있는 중이었었다네.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문법 제목부터 먼저 씁시다. 됐습니까? 문법 제목은 어떤 시제로 문장을 표현할 줄 아니? 과거 진행형 표현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ey were walking. Where? Where? They were walking in the dark forest. When? 그래서 얘하고 멱살 잡을 놈들이 몇 놈 보이죠? 야, 네가 왜 올라 그래? 이거는 막 두 가지나 틀리죠. 인칭 대명사랑 어울리는 것도 틀렸고 시제도 틀리고. 얘는 인칭 대명사 데이하고는 어울리긴 한데 댄하고 멱살 잡혀갖고 밖으로 끌려나갔죠. 됐죠? 그 다음에 얘도 괜찮긴 해. 그렇죠? 괜찮긴 한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 문장 표현은 이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해라?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한 거죠. 그들은 그때 어두운 숲 속에서 걷고 있는 중이었었어. 그래서 제일 잘 어울린 건 그래서 과거 진행형. They were walking in the dark forest then. 숲이겠죠, 명사. Forest도 웅진에서 만나봤는데. Look at the forest. It is green.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좀 봐요. 그 숲을 좀 봐. 초록색이야.
하늘을 봐. 파란색이야. 구름이 있네. 뭐 처음 봤어요? 자, 계속해서 up, up상 이번엔 옳은 것은 했습니다. 무풀이 하면서 X 표시하고 고쳐 쓰는 게 없는 걸 고르라네요. 이 과의 제목이 근데 뭐라고? CJ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부분 잘 보고 멱살 잡는 애 없는지 보면 되겠네 뭐.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It snows a lot last week. 자, 좀 이따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 물어볼 예정인 거 뻔하게 보이죠? 그쵸? 마음속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눈 내린다 많이 지난 주에 멱살 잡았죠? 됐습니까? Last week를 그대로 놔두고 싶다면 It snowed a lot last week. 지난주에 눈 많이 내렸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are sitting on the seat.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앉아있는 중이다. Where? 너는 앉아있는 중이다. 어디에? 내 자리에. 넌 내 자리에 앉아있는 중이야. 비켜 이 자식아. You are sitting on my seat. So you are sitting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따져야 될 게 있는데요. 앉아있는 중일 수 있나요? 그렇죠. 앉아있는 중일 수 있죠. 얼마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in my seat 하기는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in my seat 하려고 그러면 막 의자 막 분해해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my seat가 적당하다? 됐습니까? 답은 2번일 것 같네요. 이러면서 2번 탁 체크하고 18번 가면 되죠. 아닙니까? 왜? 니들 그러잖아 원래. 저 니들은 그러잖아. 그럼 나는 왜 하지 말래? 아우, 왜? 저 시트 저 패싱다 저게 과거형. 아 이게 과거형이다. 네. 얘가 이 얘기하는 바람에 얘 갑자기 1번 하고 2번 하고 싶어졌어.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은 그 과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유령이 보이죠. 유령 분명히 나왔는데 또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틀리셨죠.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조동사나 의문조동사는 다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죠. 4번 문제는 제목이 어디인데가 있어야 돼 이거. 그렇죠. 청룡이 너 잘 따라온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말은 my uncle 안 만길어봤자 흰데 were가 웬 말이냐. My uncle was painting the room then.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건 was painting하고 then은 서로 멱살 잡아? 안 잡아? 안 잡죠. 이건 잘했죠. 근데 my uncle를 they 취급하고 있어서 틀렸고요. 그래서 나의 삼촌은 그때 방을 칠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나저나 칠하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네. 따져봐요. 그렇죠. 뭐든지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 teach 1번이야 2번이야 가르치는 중이냐 가르치는 것이야 지금. 그렇죠. 가르치는 중이죠. 그러면 하다씨가 무슨 시 됐으면 어떤 시 됐으면 문장 만들 때 같이 놀고 있어야 될 녀석은 누구? 비동사죠. 됐습니까? 이거나 또는 얘가 와야 되겠죠. 근데 아 참 이거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고 싶은 내용은 팩트 체크네요. 이거 이거 팩트 체크잖아. 이거 해석해보면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냐고 묻는 거잖아. 그쵸? 그럼 팩트 체크니까 얘는 아무 이상 없어. 얘가 아무 이상 없고 얘가 뭐로 바꿔야 되냐? 이거로 바꿔야 되겠네. Does she teach music at a high school? 이렇게 바꿔야지 올바른 표현이겠죠. 미안합니다. 오케이, 미안.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배웠죠. 어우, 과목이다, 과목. 어우, 과목. 됐습니까? Does she teach music at high school? 그냥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니?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Is she a music teacher? At a high school 하고 똑같은 표현이겠죠. 직업을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옳은 것은 2번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놨죠. 됐습니까? 이걸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그 밑줄을 없애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스 하고 싶은 얘기가 완성시켰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거냐면 나의 시스터가 주스를 좀 마시고 있는 중이었었다를 하고 싶었는데 틀린 거죠. 그래서 My sister was drinking some juice. 됐습니까? My sister was drinking some juice. 그래서 나의 시스터는 주스를 좀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여기 만약에 이제 드링크를 쓴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서 동사에 동시에 하다 쓴 거죠. 신기한 문장이죠. 우와 신기해. 맞습니까? My sister was making some juic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wa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일단 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x 할지 말지 보면 되겠죠. 그나저나 not fat의 뜻은 not fat의 뜻은 뚱뚱하지 않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얘는 was가 들어갈 수가 없죠. 뚱뚱하지 않다니까 Emily didn't fat으로 해야 되겠죠. 아, 뚱뚱은 아니에요. 뚱뚱하지 않다라면 네가 fat 아니에요. 네가 그래서 not fat의 뜻이 뭔지 물어봤는데 네가 뚱뚱하지 않다라며. 됐습니까? 그래서 Emily wasn't fat. 됐습니까? Not fat은 같은 말 T not fat의 not fat을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거 스펠링 T로 시작하는 거 얘기한 적이 있고요. S로 시작하는 것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Emily was not fat. Emily는 뚱뚱하지 않았어. Easy의 뜻은 쉬운. The problem 한번 길어봤죠. Okay, 그러면 was it easy 됩니까? Was it easy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은 쉬웠니? 그 문제 쉬웠니? Was it easy? Was the problem easy? Yes, it was easy. No, it wasn't easy. Easy의 반대말 H로 시작한 것도 만났고요. D로 시작한 것도 만나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cared의 뜻은? 오케이. 두려워하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두려운 감정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 당시에 아! 이랬냐 이 말이죠. 너 겁나 났어. 그렇죠. 그래서 스퀘어드의 뜻은 뭐 무섭게 만드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막 그 여자애가 그때 막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냐 이래 묻는 거죠? 아니요. 무서움을 느꼈니. 오케이. 그래서 was she scared then? 그 여자애는 그때 무서움을 느꼈니? 겁먹었었니? 무서워하느니? 무서워하느니겠죠. 겁먹은, 두려워하는. 야, 이 설명 언제까지 해야 돼? 어? 스퀘어 쓰고 그 다음에 스퀘어링 쓰고 스퀘어링. 아니, 그래 한번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스퀘어드 쓰고 인터러스트 쓰고 인터러스팅 쓰고 인터러스티드 쓰고 익사이트 쓰고 익사이팅 쓰고 익사이티드 쓰고 보얼 쓰고 보어링 쓰고 보얼드 쓰고 그치? 아니 아니 죄송할 필요 없어. 그러면 스퀘어의 뜻은 뭐다? 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계속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겁먹게 하다 겁먹게 하는 겁먹게 입장 바뀐 어떤 시 겁먹게 하는 걸 당한 나는 스퀘어 한 거야 니들이 스퀘어 한 거야 방금 저희가 스퀘어 아 니들이 스퀘어를 했다고 내가 스퀘어를 했지 그러면 나는 스퀘어링 했지 니들은 스퀘어들을 네. 당한 거잖아 네 와 이건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지? 네, 네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 해보자. 그렇죠. 선생님은 끈기가 강한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애는 입장 바뀐 어떤 시 당했었냐? 무서워 무섭게 만드는 것을 당했었냐?
오케이. 어쨌든 스퀘어드는 어떤 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댄이랑 멱살을 안 잡으려면 이즈 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문제도 주소가 잘못됐네. 19번 문제도 어디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오 and 세미 were my students. 지오와 세미는 나의 학생이었었다. 됐습니까? They were my stude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13 years old last year. 그는 13살이었다 작년에. 오케이. 뭐 이거 묻고 답하는 거 되게 많이 했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old was he last year? 됐습니까?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에이! 친구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작년에 몇 살이셨어요? 작년에 13살이었... 13살이구나. 남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옥장판 사가지 말라고. 니들 방금 아 나이 물어봐서 프라이버시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내가 그럼 작년에 몇 살이었어요?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애들 많네. 틀린 개수를 봐. 그렇게 작년에 몇 살이었니? 10년 전에 몇 살이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응? 사기당하지 말라고요. 공부는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중학교 수준의 공부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뭐, 앞으로 뭐 장래가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중학교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사기 안 당할 수준은 돼야 그래도 꿈도 이룰 수 있겠죠. 네. 너무 좀 사기가 심했나? 네. 화이팅! 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거 이번엔 뭐? X 표시한 거 개수 세래요. 아, 개수가 아니네 이번에는. ABCD 보래요. It isn't raining today.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닐 수 있나요?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네. 됐습니까? 내가 방금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진행형 표현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물어본 거죠. 비가 내리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안 내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I saw the movie now. 멱살 잡았네. 됐습니까? 그래서 am seeing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Now 네가 맞다 하고 싶어. I am seeing the movie now. 난 지금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언제 now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e is cutting the apple. 그녀는 사과를 자르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네. 자르고 있는 중일 수 있고 그녀가 현재 사과를 자르고 있는 중이라고 얼마든지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D를 쳐다보고 내가 뭐라고 묻겠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니? 라고 묻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는 과거 시제 감기에 걸렸었니? 라고 묻는 표현이라면 너는 과거 시제 감기에 걸렸었니? 라고 묻는 표현이라면 Did you have a cold? 라고 물어봐야 되죠. Did you have a cold?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have는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감기를 소유하는 거야? 아니면 감기를 겪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A 표현은 Were you having a cold라든지 Are you having a col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 감기 걸려있냐? 라고. 근데 Did you? 어쨌든 지금 Were you have는 be 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 두가 보입니다. 이딴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림길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의 갈림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얘는 가랭이 벌리고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1번으로 가면서 동시에 2번 갈 거야 이런 건 없어. 중간에 길을 만들고 됐습니까? 네가 미국 대통령 되면 화이팅 한번 해봐. 됐습니까?
야, did 쓰는 거 다 없애. 너 be 동사 다 써 그냥. 됐습니까? do, did, does 다 없애버려. 갈림비 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여기 앉아갖고 한 80대 가고 얘들아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란다. 원래 세 가지였는데 박청룡이 대통령 되면서 바꿔버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게 보이죠. 됐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게 보이죠. 그래서 last night 하고 맞춰주고 싶으면 I read a book last night. 나 어제 책 한 권을 읽었다. I read a book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아유 막 저 둘이 막 손 맞잡고 막 와 만나서 반가워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저 누구랑 누구랑? went랑 last Sunday랑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 날 쇼핑하러 갔었다. 이거의 제목이 뭐? 이제 됐습니까? Okay, we went shopping last week, Sunday. 그 다음에 did we run in the race? Okay,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run의 뜻이 뭐니까? 달리다니까. 이 속에 do나 does나 did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럼 did we run은 어디가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did we run the race? 라고 물어봤는데 yes란 대답, 어, 그 시합에서, 그 달리기 시합에서 달리기 뛰었었다 하고 싶으면 yes, he did 라고 할 거고 이 did는 뭐 대신 왔어? he run ran 그렇죠. yes, he ran in the race. 내가 왜 이거를 did를 왜 하고 있어? 너희들이 run의 3단 변신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Yes, he ran in the race.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한 거는 B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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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 중에 안 하겠네? D하고 E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얘는 왜 생각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자 이게 시험지가 1번 파트 2번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번 파트에서는 뭐 다뤘다? 요것만 다뤘어요. 됐습니까? 요것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was 아니면 were 아니면 did가 있는 거지 do나 does가 있는 거 없었습니다. am, is, are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다룰 거니까 얘랑 얘 다루죠. 됐습니까? 그래서 파트 2는 진행형 시제,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준비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아 선생님 이 새끼 이거예요 라고 해줘. 좀 이따가 내가 좀 이따가 만날 거니까 그쵸? 하라고 했잖아. 그쵸? 생각해주라고 했잖아. 그치? 오케이. 다음 중 동사와 과거형이 연결이 올바르게 돼 있는 거 아니네 섞여있네 미안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hit이죠 hit 그 다음에 run ran run이죠 그 다음에 tried고요 think thought죠 같은거 그 다음에 planned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run ran run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음번에 안 하면 되죠. 오케이 run ran run hit put cut 자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last weekend 하고 멱살 잡지 않게 해달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Oliver and I were busy last weekend. 그래서 Oliver and I 안만 길어봤죠? 또 데일한다. 응? We were busy last weekend. 다음번에 안 한대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올리버와 나 우리는 지난 주말에 바빴었다. 반갑죠? 반대말 F로 시작하는 뭐였더라? Free. 반대말 뭐였더라? hard랑
그 다음에 아까 안 했던 게 누구였더라? 아, 아닌데. 말고 아까 내가 표시만 하고 아 지나가 버리는 거. 그거 말고. 아, 비지. 비지, 아, 비지였나? 아까 아닌데. 아이씨, 새끼들 아무 기억 못하네. 좋았대요. 뭐라고? 아, 어, 니가 목소리가 안 들렸어. 어, 그렇죠. Fat은 뭐? Thin하고 Slim. 됐습니까? 네? Glamour. Glamour. 그거는 그 원래 뜻은 럭셔리한, 고급진. 자, 민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다 잉잉거리고 있어. 그렇죠. 다 잉잉거리고 있으니까 난 무조건 잉잉거리게 만들겠대. 는중 하고 싶대. 는중. 됐습니까? 그래서 my little sister는 she니까 그렇죠. 1번하고 5번은 절대로 아니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주 좋죠. 그러면 일단 is time 가능한데 얘는 탈락이죠. 그쵸? 맞습니까? 3번 가능하죠? 자, 2번이 탈락한 이유는 tie에 ing를 잘못 붙였죠. 그렇다면 얘가 탈락하는 순간, 얘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혼자 안 떨어지고 한 명 더 떨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은 건 3번이죠. 묵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눕다 거짓말하다 이렇게 생겼죠? 죽다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그래서 I를 Y로 고친 다음에 ING 했는 거. 됐습니까? 또 이게 생긴 게, 이게 생긴 게 얘랑 똑같아 보이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이 뭐냐고? 됐습니까? 저기 있네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 보이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쵸?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꼼꼼하게. 자, 멱살 잡지 말게 하라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지 사냐 알맞은 거 고르는지 틀리는 거 고르는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칠한 거 고르랍니다. 그래서 I am reading a book. 얘랑 얘랑 멱살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쓰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디에도 속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얘랑 멱살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잘 어울릴 거고요. 됐습니까? I went to the movie. 난 영화 보러 어제 갔었다. 그 다음에 얘가 멱살 잡죠. 자, 5번이 답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뭐로 고쳐줘야 된다? I sent an email to her 하면 얘도 답이 될 수 있었죠. 3번이 답이 되고 싶었으면 얘 대신에 do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고 did가 답이 되면 되겠고 exercising이 답이 되고 싶으면 exercising 앞에 I was가 들어가면 되겠고 뭐 1번도 마찬가지 I was면 답이 될 수 있었죠. I was reading a book yesterday. I was exercising in the park. I did my homework yesterday. I went to the movies yesterday. I sent an email to her. 는 다 올바르게 들어갈 수 있게 고쳐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 미출진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문제의 난이도를 나타냈죠. 그 답은 1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드랍의 원래 생긴 모습을 보면 자, 뭐, 자, 아, 한번더 She dropped the glass. 그녀는 이건 유리일까요? 잔일까요? 잔. 그렇죠. 뭐 보고 알아요? 그렇죠. 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유리라면, 유리란 뜻이면 셀 수? 없어요. 없죠. 창문은 셀 수 있지만 유리는 어떻게 셉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글래스가 유리랄 뜻일 때 무슨 명사? 여러분들 잘 하두만. 문법적 양복 입고 잘 봐. 물질 명사죠. 하지만 얘는 잔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를 넣어야 되겠죠. 얘는 잔을 떨어뜨렸다. We visited the art museum. 우리는 그
예술 박물관을 방문했었다. 오케이. 스테이 원래 모습 1초.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 야, 그거는 자 Y일 때지. 모 Y는 아니잖니. 그래서 미스 박 stayed at the hotel. 그래서 미스 박이 머물렀었다. 그 호텔에서. The children loved the story a lot. 아까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맞잖아. 아까 안 했잖아. 아까 뭐 한다 그래놓고 마음 바쁘고 지나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좋아했었다. 됐습니까? 많이 사랑했었다. John studied math with his brother. John은 공부했었다. 아이고 과목이다. 그의 brother와 함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Y로 끝났는데 study는 studied 되는 거, stay는 stayed 되는 거. 똑같은 Y지만 자 Y냐 모 Y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a lot의 뜻은 많이 란 뜻이고 형용사야 부사야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loved 했었다? 많이 loved 했었다. 부사다. 하는 일은 형용사 수식이야 동사 수식이야 부사 수식이야? 많이 사랑했었다니까 동사 수식이죠. 어찌 하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loved, a lot loved, 많이 사랑했었다. 오케이. 얘는 뭐랑 비교한다? a lot of랑 비교하겠죠. a lot of book books money. 오케이. a lot of books일 땐 many books, a lot of money일 땐 much money. 그쵸?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얘 쳐다봤죠? 얘도 쳐다봤죠? 안만 길어봤자 했죠? Is your mom making a pizza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she is making pizza now.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얘는 없는 게 맞죠? 왜 그렇죠? 엄밀하게. 근데 실제 회화에서는 어를 넣기도 합니다. 예?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 더저 넣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랭이 벌리고 1번이랑 2번 길로 막 가고 있죠. 됐습니까? Is your mom making pizza now? Yes, she is making pizza now. 너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피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떤 무엇을 우리를 찍은 사진 한 장 찍는 것 같아 여러 장 찍는 것 같아 찍고 있었다. 얘 생긴 거 보니까 그렇죠. 관로하고 양복 입고 뭐라 그럴래. 오케이. 그래서 그는 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He was taking what pictures of us. 여기에 전치사 of 오는 거 잘 기억해 두라 했습니다. 뭐를 찍은 사진 할 때 전치사 of 씁니다. He was taking pictures of us. 그래서 u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무엇을 또는 누구를 하면 되니까 누구를이라고 보면 who was it? Who was he taking pictures of?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o was he taking pictures of? 그럼 누구 사진 찍고 있는 중이었어? 니가 뭐라고요? Who was he taking pictures of? He was taking pictures of us. 우리 사진 찍고 있는 중이었어. 됐나요? Take the. 이 세상에 없는 거 보이고요. 됐습니까? 1로 끝나는데 이상하게 ing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가랭이 막 벌리고 양쪽 길 동시에 가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다 좋은데 it 다였으면 만약에 문제가 찍고 it 다였으면 얘가 답이겠죠. 됐나요? 오케이. 얘는 왜 생각하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은 그래서 가랭이 막 벌리고 가고 있죠. 그래서 didn't가 가만히 있고 싶으면 we didn't have dinner고요. 그 다음에 먹는 중일 수 있나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니까 얘는 we weren't
having dinner 표현도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되겠다. 요렇게 맞고요. 요렇게 짝이겠죠. We didn't have dinner. We weren't having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 이것도 뭐 가랭이 벌리고 막 did도 들어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뭐 세 가지 방법 중에 do, does, did 중에 did 넣고 뭐 비동사 나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양쪽끼리 동시에 막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그렇죠. 내가 이거 왜 확인해보냐. 이거를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간단한 제니 isn't writing a diary로 고치면 되겠다. Jenny isn't writing a diary. 또는 뭐 didn't write a diary 하든지 doesn't write a diary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wins 안만 길어봤자 해봤죠. 그래서 the twins weren't at home. 그래서 그 쌍둥이들은 집에 없었다. 쌍둥이들은 집에 과거 시제 없었습니다. The twins weren't. They weren't at home. Were they at home? Were the twins at home? No, they weren't at home. 그 다음에 Alex가 안만 길어봤자 day로 보이나봐요. Alex wasn't playing soccer. 여기를 어법상 옳은 것을 물어놓고 여기에다가 더를 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건 어느 챕터에 나올 문제? 그렇죠. 관사.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 다뤘죠. Alex wasn't playing soccer. 축구하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거를 과거 진행형으로 안 하고 있는 중이었다 표현하고 싶으면 he wasn't playing soccer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나의 남자 형제가 과거에 설거지를 안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죠? 그래서 my brother didn't do the dishes. 됐습니까? 나의 브라더는 과거에 설거지 안 했어. My brother didn't brush. I didn't do the dishes. 됐습니까? 답은 3번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시간? 메타 인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기 객관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풀 때 안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요. 제가 이걸 몰랐네요. 됐습니까? 잘들 하고 얘는 왜 타임은 그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 얘가 뭐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 쇼를 어젯밤에 봤었니겠네 뭐. 너 그 쇼 어젯밤에 봤었니? Last night 하고 멱살 안 잡으려면 누가 다 부분이고요 여기가. 여기에 과거든 아니면 과거 진행형이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안 봤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나는 봤었다. The parade. 퍼레이드를 봤대요. Where? 어디에서? On the street에서. 난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는 봤어. 그러면 딱 봐도 Did you see죠? Did you see the show last night? 어젯밤에 그 쇼 봤니? No, I didn't see the show last night, but I saw the parade on the street. Did see, didn't. Did see, didn't. 됐습니까? Did you see the show last night? No, I didn't, but I saw the parade on the street. Okay.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칼질하래요. 누가? 어디서? 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하고 뭐? 현재 진행형. The boys and girl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하필이면 수영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자, 모, 자. The boys and girls are swimming in the lake. M을 한 번 더 쓰셔야죠. The boys and girls are swimming in the lake. 됐나요? 오케이. 자. 알맞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을 놈이 아니죠. 이 문제는 어디 가야 돼? 이 문제는 어디가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주소가 어디야? 저기 인칭 대명사
와 be 동사에 가 있어야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와 be 동사뿐만 아니라 5번은 뭐에 대한 지식까지도 갖고 있어야 돼?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의 지식도 필요하죠. 예를 보고 뭐라고 배웠어? 불규칙, 복수형, 단수형은 child. 됐습니까? 만약에 더 child라면 얘도 답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더 children 데이고 we are, we were, you are, you were, he and I. 암만 길어봐줘 채빈. Okay, we were baking some brea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some은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된 거야?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야? some은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any, 혹시 any가 들어와야지 일반적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아니, 일반적. 뭘 보고 얘기하는 건데? 또, 또.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러면 됐다. 나중에 하지. 오케이. 얘는 was가 오셔야 되겠다. He was baking some bread. We were.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또 알맞은 거. 아 이거 알맞잖아 하면서 고르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거 뭐 무브도 쳐다보고 이거 잘 어울리다 이러면서 답을 1번 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잘 그러잖아 니들. 나도 한번 해보자. 재밌다 이거. 안 됩니까? 자, 그래서 our family moved where to 인천. 나의 가족이 인천으로 무슨 시제에 이사 갔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2번이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에 선택지는 몇 가지? 두 가지. My family is going to move 또는 my family will move. 세빈아,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케이, 지난번에 내가 숙제 해오란 거 해왔지? 어. 이것도 숙제로 낼까? 오케이, my family is going to move. My family will move 하면 얘랑 잘 어울리겠죠. 나머지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어제 2 years ago는 뭐였더라? 2년 전에 last month, 지난달에 얘들은 전부 다 과거 시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낯집어 노래입니다. 됐습니까? Susan cried. How? A lot. When? A few hours ago. 수잔이 울었었다. 많이 언제 몇 시간 전에 됐습니까? 수잔은 몇 시간 전에 엄청 울었어요.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하다시 did니까 수잔 didn't 해야 될 것 같네요. didn't cry a lot a few 아 잠깐만 아 didn't cry 한 다음에 어라서는 안 써도 되네요. 수잔 didn't cry a few hours ago. 수잔은 울지 않았다. 몇 시간 전에. 여기는 많이 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지 않나요? 안 울었으면 그냥 안 울었다 하면 되지. cry를 why라고. 예, 아이고 잘하셨네요. 저 진짜 초보 운전자들 지금 막 여기저기 가서 막 꽝꽝꽝꽝 뭐 범퍼카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운전면허 시험철 와갖고 내가 이제 그 감독관이야. 그렇죠. 운전시켜놨더니 막 저 가서 쳐박고 있고 저 가서 쳐박고 막 빨간불에 막 가고 막 좌회전 하지 말라는데 좌회전 막 하고 있고 막 와 이 좌회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어. 그렇죠.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면허증 주겠지. 그치? 아니요. 다음 중 동그라미 한 것의 개수를 골라라. They were singing together. 그렇죠. 가랭이 째지고 있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막 하다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헤이, 노래하는 중일 수 있나요? 내가 이거 왜 물어본다? 바르게 고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y were singing together. 됐습니까? 헤이.
네가 틀렸다고 할 때마다 너는 가랭이 째고 가고 있어 지금. 나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 동시에 막 갈 거야 막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We are flying to New York. 우리는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됐습니까? 우리는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이야. We are flying to New York. He was knowing about the news.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예요 예 이제 하면 되죠. 내가 아까 전에 얘 만나면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뭐? 아, Y를 I로 고쳐주고 ING 해야 되죠? 이거 S 붙이는 규칙이죠? 그렇죠? S 붙이는 규칙에서 Y를 I로 고쳐준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ING 붙이는 규칙 할 때 시작할 때 얘기했어. 야 이거 니들 뭐 하다 보니까 자꾸 뭐 Y를 자꾸 I로 고치지 그치? 어? 그래서 이것도 Y를 I로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ING 붙이는 거는 어? Y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음이든 모음이든. 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표현 나왔습니다. 왜 존재할 수 없다? 그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바로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was knowing about the news. 이 문장은 he랑 was가 오는 거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knowing에 ing 제대로 붙였어 못 붙였어? 아니 스펠링 틀렸단 말인가요? 아니야. 스펠링 제대로였고 그 다음에 be 동사 뒤에 ing 오는 거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Okay. about the news 문제 있어 없어? 자 얘는 생긴 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생긴 것만 가지고 도대체 he 뒤에 was가 오는 게 뭐 he 그럼 were 와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요. 어? 어? am 와야 돼? 아니요. 그러면 he was no로 고칠까?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요. 다 생긴 건 다 맞다고. 네. 어? 생김새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다고. 근데 왜 틀렸다고 하고 있어? 알고 있는 중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러면 바르게 고쳐봐. 이거 어떻게 하면 올바른 표현 되니? he He didn't know about the news라고 해야지 바른 표현이다. 지금 무슨 시제에서 무슨 시제로 고쳐놨어? Was knowing.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을 지금 무슨 시제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죠. 그래서 X 표시하고 Now 쳐다봤죠. 선생님이 Now를 쳐다보기 시작한 이유 이 문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바르게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Now 쳐다봤으니까 She i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해놓고 한 가지 더 따져야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녀가 공을 바닥 위에다가 놓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공을 놓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요. She i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now.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oliceman stopped him for speeding. 경찰이 뭐 했답니까? 멈추게 했답니다. 누구를? 우리 아빠를 왜 과속해서 그랬습니까? 경찰이 그를 과속 때문에 멈춰! 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있어? did 들어있고 이 표현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경찰이 과거에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과속한 것 때문에 멈추게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얘 둘 중 뭐게? 스피드는 과속하다겠죠.
그러면 스피딩은 뭐 아니면 뭐 과속하는 중인 과속하는 것 여기서는 뭐 과속하는 중인 때문에 하는 거죠. 과속하는 중인 때문에 멈춥니까? 과속하는 것 때문에 멈춥니까? 후라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입니다. 과속하는 것 때문에 그를 멈추게 했었다. 틀린데 아무데도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 얘들아 유치원생들 이리 와봐. 여기 동그라미 몇 개 있니? 두 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타임? 가지고 계시죠? 이번엔 어법상 옷에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친 걸 찾아라. 그래서 they were watching it. 동그라미 X? 일단 요거 말이 되는지 따지죠. 요거 말이 되는지 따지죠. ing 제대로 붙인지 따졌죠. 그쵸. 마지막으로 따져야 될 건 뭐? 보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I saw a good movie. 나는 좋은 영화를 봤다. 됐습니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당연히 동그라미죠. 어하고 무비도 잘 놀고 있고요. 영화 한 편, 좋은 영화 한 편을 봤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를 깔끔하게 잘 썼고요. 그 다음에 she was worried about me.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던 수거.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 She was 아무 이상 없고요. Be worried about이라는 수거 잘 사용했고요. 여기에 목적격 잘 왔고요. She was worried about me. 그녀는 내 걱정에 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drinking some milk. 우리는 약간의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요렇게 살펴보고 요렇게 살펴보고 스펠링 이상 없는지 그 다음에 얘는 제대로 혹시 이 자리에 이거 와야 될지 아닐지 따져봤더니 동그라미 X 됐습니까? 오케이. 틀린데 하나도 없죠. 하나 더 따져야지. 마시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동그라미 확실하게. He lived at 9 o'clock in the morning. 그가 9시, 오전 9시네요. 오전 9시에 뭐 했다? 떠났다. He left at 9 o'clock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 세상에 없는 거 썼네요. lived가 살았었, 9시에 살았었단가? 오케이. 아. 지금 이제 오늘 뇌 자극이 막 여러 번 되고 있죠. 아. 이거 왜 몰랐지? 아, 이거 왜 몰랐지? 아, 난 멍청인가 봐요가 아니고 그냥 몰랐던 거야, 그냥 니들이. 몰랐던 거라고.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시고요. 같은 실수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오케이. 4번이네요. 됐습니까? 그렇잖아. 안 그래? 와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것 같다. 이렇게 문제 절대 풀지 마세요.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 very happy yesterday.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형광펜 왜 칠했게? 여기 그쵸? 매우 행복한이죠. 얘가 무슨 시임을 확인하고 있어? 어떤 시임을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장 만들 때 갈림길에서 첫 번째 길로 가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건 얘죠. 그쵸? 얘 주목하고 여기에 뭐를 쓰지 않았음에 안도한다. 됐습니까? 앱을 쓰지 않았죠. 그래, 나는 어제 매우 행복했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 B를 쓰고 1번, 2번 왜 했게? B를 쓰고 1번, 2번 왜 했게? B에 뜻이. 그쵸. 그럼 여기 들어간 녀석은 얘인데 둘 중에 무슨 뜻이다?
있단데 과거니까 있었다죠. 여기에 이 뜻이 된 이유는 in the class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그는 그때 교실에 있었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렇다면 이게 was를 was가 유력해지고 있으면 was 일단 넣어보는 거죠. 슬슬. Emily was studying late last night. Emily는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틀린데 한 군데도 없고 과거 진행형이죠. 그렇게 틀리고도 잠이 오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was를 쓰는 순간 가랭이 째지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S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들어갈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를 뚝딱뚝딱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얘 쳐다보고 She was playing the piano at that time. 그냥 그때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morning when에 대한 대답 얘가 하는 역할이 마치 at that time이나 last night이나 yesterday이나 then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Mr. Kim was reading the newspaper this morning. 그래서 김씨 아저씨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틀린 건 틀리는 이유가 있고요. 어떤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그쵸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배웠던 그게 기억이 안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안 하겠죠. 예, 여러분들은 중1입니까? 진짜? 내가 묻는 건 그냥 나이 먹어서 중1인지 묻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중1입니까? 예? 중1 자격증 땄어요? 이번 운전면허증 시험에서? 어? 어?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그쵸? 시험 보고 너는 이제 중1에 학력이 되니까 중1이 된다. 이런 게 없잖아. 그쵸? 오케이. 우리나라 낙제가 있어? 낙제 있지 않아? 낙제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학교 있지 않아? 오케이. 왜 대학교에는 있죠. 니들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력을 골고루 향상시켜주는 게 가르치는 사람의 반드시 해야 될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골고루 중1이면 중1답게 중1 7월 이제 7월이죠. 중1 7월답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1 7월답게 해주셔야 되겠죠. 없애는 뜻은 만난 적이 있죠. 없앤 무슨 뜻이라 했더라? Very angry라 했죠. 그러면 비동사 온 거 아무 문제 없죠. Really upset. 너는 매우 화가 났었니? No, I wasn't upset. 아니,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 얘가 형용사임을 확인하고 누가다의 세 가지 갈림길 중에 비동사 잘 쓰였음을 확인하고 you랑 were가 온다라는 거 I wasn't 잘 온다는 거 어색하지 않고요. Did she help her mother?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도와드렸니? Yes, she did. 됐습니까? 과거에 도와줬냐고 물어보는데 그래, 현재 도와준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분명히 이런 시험 문제 나온대! 하면서 얘기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또 뭐가 온다라고 얘기했었냐? 뭐 Yes, he was라든지 Yes, she does라든지 뭐 이딴 거 is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볼 수가 없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의 길을 갔으면 일반적인 표현일 때 그대로 did를 사용한 표현이 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Is Jake talking on the phone? Jake는 전화 통화 중이니? No, he isn't talking on the phone. 누가 다의 세 가지 갈림길 중에서 현재 진행형 비동사 들어갔으니까 isn't 들어온 거 아무 이상 없고요. 이 자리에 어떻게 사기칠 수 있다? No, he doesn't, didn't 이딴 거 올 수가 없다. 선생님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 문제 틀린 사람은 아 내가 예방접종을 한두 방 맞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Are they walking home now? 그들은 지금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니? Yes, they are walking home now. 누가 다의 세 가지 갈림길 중에서 비동사니까 비동사를 했고 walking home now가 생략됐다.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Was he waiting for me?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니? No, he wasn't waiting for you.
아니 그는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안에서 누가 다간 세 가지 갈림길 중에서 비동사 쓰니까 비동사라고 르르르르라. 다들 맞았죠 이 문제는 그러면? 네. 됐습니까? 오케이. 미추신 부분은 어법에 맞게 고쳤어라. 멱살 잡았죠? 누구랑? Sleeps랑 last night이랑. 됐습니까? 얘는 미추를 안 걷으니까 얘는 놔두란 얘기고 브라이언 slept겠지. Slept for 10 hours last night. 반갑죠? 인사했어요 친구랑? 했죠? 그쵸? 뭐 3종 세트? 아 그렇게 가르쳤나요 내가? For 10 hours의 뜻이 뭐다? 1시간 10시간 동안. 그래서 뭐 세트? 동안 세트. 동안 3종 세트.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슬슬 준비하고 계시죠? For 10 hours란 대답 듣고 싶죠? Brian slept for 10 hours last night. Brian은 어젯밤에 10시간 동안 잤다. 그래서 10시간 동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did 안만 길어봤자 he sleep last night. How long did he sleep last night? 그는 얼마나 오래 잤니? 10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For how many hours did he sleep last night? 뭐라고요? For how many hours did he sleep last night? 하든지 how many hours did he sleep last night? For 하시든지. 그치 재빈아?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She bought what? A new computer. 그녀는 새 컴퓨터를 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did니까. Did she buy a new computer? Yes, she did. No, she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얘도 뭐 하는 거죠. 미시즈 스미스 스튜드 업 하고 싶은 얘기는 스미스 아줌마가 서 있었다죠. 그쵸? 얘가 만약에 틀렸냐 검증하는 첫 단계 누가 다 찾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she 이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 들어있으니까 동그라미 x 됐습니까? 스미스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she stood up.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뭐죠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 The weather is getting hot 하고 나서 뭐 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진짜 이게 뭐 해야 되는 거.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중이다 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 문장의 표현은 The weather is getting hot의 뜻은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중이답니다. 그럼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중일 수 있나요? 그래서 얘는 진행형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하냐? get 뒤에 무슨 시 오면? 오면 어떤 느낌이다? 점점 그 상태로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느낌이다 하면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랑 알려줬죠. 그래서 get 어떤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 그 다음에 뭐? grow 어떤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 그 다음에 turn 어떤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 그 다음 뭐? become 어떤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 좀 이따 문장의 형식 할 때 할 거예요. 그렇죠? 영화 재밌어? 재미없어? 턴, T-U-R-N. 원래 여러분들 grow 만나는 뜻은 자라다, 재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자라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밖에 못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하다라는 뜻일 때는 무엇을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무엇을이 아니고 어떤이 왔습니다. grow 어떤 하면 점점 어떤 상태로 되어가다.
get 어떤 하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 어쨌든 얘는 스펠링 따위 가지고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뭐고 그들은 도로를 건너는 중이었다. 죠? 일단 they하고 were가 잘 어울리는지 어울립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따져봐야 될 거 건너는 중일 수 있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들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그 다음 Were you in the library? Then하고 뭐하고 잘 어울립니까? 뭘하고 잘 어울리죠? 너는 그때 도서관에 있었니? 됐습니까? Were you in the library then? 오케이. 이 가랭이 째지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시고요. 그럼 이제 바로 에 고치는데 뭘 따져보냐? 춤추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네. 오케이. 춤추고 있는 중일 수 있다. 슬슬 얘를 무슨 시제로 고치겠다는 얘기인 거야? 진행형 시제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the people 안 만길어봤자? 그래서 were the people dancing together? 그 사람들은 함께 춤추고 있는 중이었었나요? 이렇게 고쳐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Were they dancing together? 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틀린 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고치면서 다음번에 한 내일 다시 보고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지 그게 공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가랭이 찢어져, 안 찢어져? F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랭이는 안 찢어지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 문제는 어디가 있어야 돼? 인칭 대명사죠. 그쵸? 그 말은 뭐 쳐다보고 They are dead. 앞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니까? He니까. Now랑 어울리는 건 Is there dead walking at the bank now? 해놓고 마지막에 따져봐야 될 건 뭐? 일하는 중일 수 있나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 Is he walking at the bank now? 그들의 아버지께서는 지금 현재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래서 X 표시. 그래서 뭐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A, B, C, D, E, F 안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getting 한 다음에 get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did를 뭐로 고쳐야겠다? were 그 다음에 F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are를 뭐? is 이거 말고 선생님 이렇게 고치는 건 안 돼요? 없습니까? 예, 안녕히 가세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뭐 할 시간이 생겼냐? 오케이. 얘를 재점검해 볼 시간이 생겼죠? 됐습니까? 재점검해서 혹시 내가 아 이거 그래서 틀렸는데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재점검했던 결과 찰칵찰칵 까똑까똑 찰칵찰칵 까똑까똑 뭔 소린지 알죠? 네. 그럼 내가 두 개를 비교해 보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